제가 약간 그 당구장 로고도 많이 썼잖아요. 각다만. 예? 아니면 내가 새롭게 또 강의 내용 찍어서 올리는 게 뭐예요? 부딪혀만 친다. 그 두께하고 그 당점만 내가 딱 부딪히기만 하면은 이런 원리로 뒤로 오기 때문에. 왜? 하는 게 없으니까. 자, 보시자고요. 보통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. 이렇게 밀어서. 예? 이렇게 밀어서 치시라고 설명했던 거예요. 이거는 어느 뭐 밀어치기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보여드린 거고, 이제는 공이 아주 애매하게 공을 세워놓고 정말 강조하는 방법 각다나 보세요. 자, 숨으로 1접근을 쳐서 2접근을 맞을 건데 뭐가 치는 거예요? 그러면 100% 치면 어디 가나 한 번만 보셔. 그러면 나는 끝이에요. 100% 딱 쳤을 때 1접근 어디 가나. 그리고 얘를 한번 보는 거예요. 역회전으로 편하게 칠 수 있는가. 그리고 90%에다가 7시간 왔다가 부딪혀주는 거예요.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끊어친 게 아니에요. 또 보세요. 그 방법 그대로만 내가 부딪혀주는 거예요. 그 제만 갖고 보자. 이게요, 이제 제가 이제 당구 오래 치면서 연습하면서 두 가지를 갖다가 한 가지를 만든 거예요. 그게 무슨 말이냐? 밀어치기에 한 가지, 죽여치기에 한 가지에 거기 절반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미는 것 같은데 죽어서 온다. 네. 그래서 제가 즐겨치는 기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. 네. 그냥 갖다가 부딪혀만 주는 거예요. 쟤만 갖다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마세이하고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마세이하고 이 제가 말하는 요 부딪히는 방법만 두 가지만 이해해 놓으시면 지금 점수에서 더 많이 올라가고요. 좀 아까 이렇게 뒤에 원포션 친 거 이렇게 땅땅 치는 그거만 부각하면은 3구도 좋아지시고 4구도 더더욱 좋아지세요. 그래서 끊어치기가 왜 생명이냐면요, 4구에 이런 공을 왔다가 치는데 내가 회전을 안 주고 치게 되면은 부절하다는 거죠. 그래서 스피를 살리면서 저것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. 저것만. 이 방법 알고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. 내가 때리는 방법만 좀 바꿔놓으면은. 근데 그 말이 어려운 거죠. 자, 또 한번 쳐볼게요. 편하게 돌아올 수 있는 각만 사놓고 치는 거예요, 솔직히. 근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이게 그 방법 그대로 쳐갖고 이게 그대로 갔다 오는지. 갖고 있는 드라마는 맞아요. 근데 칠 때마다 이게 돼요? 안 된다니까요. 정말 연습 많이 해놓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. 자,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깝게 한번 나와볼게요. 각이 좀 짧게 오네. 근데 어찌됐든 얘는 계속 팽이 문양 돌고 있잖아요. 팽이 문양. 그래서 먼저 요거 재미삼아 보세요 하고 올려놓은 건데 요거 한마디만 요거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. 지금 이 기술을 좀 더 해놓으시면은 재미 볼 때가 많을 거예요. 지금 요 방법 끊어치기 스피닝하는 거 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숨으로 1접근을 쳐서 2접근을 마치는데 그냥 이렇게 대등으로 칠 수도 있어요. 회전 안 주고. 근데 내가 회전을 많이 살려볼게요. 이렇게 치는 거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
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보세요. 이번에는 이렇게 좀 내려가게 해놓고 각을 잡아서 역회전을 주고 얘는 조금 올라오는 느낌으로 만들고 또 세리는 이쪽에서 해야 되니까 여기서 헤더를 많이 좀 살리면서 저공하고 나가 있는 각이 안 오거든요. 헤더를 많이 살리면서 많이 살리면서 가야 돼요. 근데 지금 마음이 급한가 봐. 이 공이 안 되니까 이만큼 끼고 저 공을 가볍게 보내서 입사가 바닥으로 해갖고 키스가 나면서 이렇게 셀이 만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 숨으로 1접골을 쳐서 2접골을 이렇게 데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내가 얘를 이렇게 데리고 있어야지 얘가 와서 내 공을 딱 쳐갖고 여기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얘를 마치고 내가 도망가. 그럼 안 된다는 거죠. 이 셀이 만드는 방법 중에 이 기술이 꼭 있어야 되는데.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든 10가지 세리 패턴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접목시키면 되잖아요. 여기다가. 그러면 이제 뭐예요? 끝이죠, 뭐예요?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하려면. 내가 요 방법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요. 1단 세리, 2단 세리, 3단 세리, 나도 다 해봤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?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. 이런 상황, 저런 상황이 다 나오는데, 그때마다 어떻게 얘를 극복할 거냐, 이거죠. 정말 쓰레기롭게 대처를 나가야 되는데,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. 그 다양한 기술들을, 그 열 가지 패턴이 조금 더 크게 벌려서 치면요, 다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.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. 그렇게라도 이해를 시켜드리면, 편하게 이 세리를 갈 수 있다. 이 세리를. 근데 생각 없이 빡 빨리 들어가고 치면은 엉터리가 된다 이거죠. 자 그러면 주교치기만 설명하고 3일 후에 뵙겠습니다. 네, 자 보세요. 숨으로 1접골을 쳐서 주교치기 있다면 일로 와서 숨고 1접골 2접골다라면 와서 기역자인지는 꼭 보세요. 기역자. 이거 기역자 아니잖아요. 내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기역자가 되면은 얘는 플러스 느낌의 3시 쪽으로 반 팁이나 한 팁을 주는 거예요. 중심에서 3시 쪽으로 한 팁. 얘가 삼각형이 됐다. 4시 1.5 팁. 찢어진 삼각형이다. 5시 2 팁. 두께는 다 90%. 그리고 땅땅 부딪히시는 거예요. 땅땅땅 부딪히시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땅. 저 공만이라도 갔다 오게. 얘가 안 온다 그래도 상관없어요. 연습을 쳐서 이렇게 벌어지지만 않게만 하시면 돼요. 또 제일 쉬운 거는,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요. 얘네요, 이제. 3시를 주고 치는 거예요. 얘가 이제 기준이 되시면 돼. 자, 제일 뒤로 와서 한번 보셔봐요. 요, 큐 뒤로 와서 보세요. 거기서 보시면 이해 안 돼. 한 번만 와서 보셔봐요. 자, 여기가 100%잖아요. 그러면 내 공 중심에서 3시 쪽으로 한 팁으로 갔는데 1접고도 한 팁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치세요. 그래서 요만큼만 꺾어보세요. 그리고 딱 세게 때리는 거예요. 이 공이 모아치기가 편하게 되네. 모아치기. 이거 이제 쎘는데. 방금 그 위치도 똑같이 뺏친다고 하면 아까 요거랑 또 틀렸잖아요. 치신 것 쪽으로네. 그러면 요건 좀 전거는 그러면 5시 반에 쳤어야 되네요. 여기 있는 거? 아니, 아니, 아니. 방금 쳐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. 그, 이렇게. 아! 그대로 요 각도니까 아까 얘기하신 그 각도 네네네네 아니네요 이제 아니에요 딱 100% 치면은 자 보세요 그게 아니라 얘랑 얘랑 한 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한 포인트까지는 4시 정도 상관없어요
이렇게 있으면 다 될 수 있어요. 예를 든다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. 요건 5시가 아니라 4시. 네. 왜냐면 내가 출입한 다른 데로 가서 맞고 돌아오는데 5시쯤에는 조금 더 많이 도망갈 수도 있다는 거죠. 하단보다는 중하단이 덜 끌리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자, 이해하는 거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두 개 다 붙었어요. 얘 몇시 줘야 돼? 내 영상은 봤다면 이거 다 아셔요. 이거는 하단보다 4시나 3시나 4시 이렇게 돼요. 4시 주고 치는 거라고. 5시 주면은 다 이렇게 빠져나가요. 그리고 약간 좀 밀어서 친다는 생각만 갖고 치는 거예요. 스핀차 느낌으로. 90%에 여기서 이렇게 올려서 내가 애들 아니 또 삐살이가 좀 꼬셔놔야죠. 죄송합니다. 회전을 많이 살려서 치시는 거예요. 여기를 맞았나요? 그러면은 똑같은 위치에서 네. 이게 4시 반이었잖아요. 4시였잖아요. 4시에. 아, 아까? 네. 아까 이렇게 했을 때? 아, 아니요. 좀 전 거. 지금 거? 방금 여기 이제 4시 반이었잖아요. 4시, 4시. 4시. 네.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5시 6시 편하다는 거죠. 야, 얘가 붙어 있고, 네. 여기보다는, 요게 4시니까, 네. 요 한, 요 0, 10이라면은 5 정도나 7 정도 사이 있을 때, 그리고 5시 주고 그냥 치시기만 하면 바로 나와요. 그게 얇아서 그러는 거예요. 90분을 밖에다가 치면서. 이적과 더 내려왔으면. 1을 더 내려가는 거야? 아니, 1적과 아니고 2적과 1 정도 막 내려오고 이렇게. 아, 이럴 때는, 네. 일단 두께를 빼야 돼요. 네. 아까 여기 있을 때는 90% 두께를 쳐서 맞추는 거지만, 1을 내려오면 두께 빼, 두고 계시면 1을 가는데, 1을 가는데. 그렇죠. 차라리 두께만 조절하고, 장점은 뭐 4시 그대로 줘도 지금 4시 두께가 얇아지면 회전이 많아야 되니까 장점이 미술돼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. 네, 올라가면 안 돼요. 내가 얘를 3분의 1을 쳐서 하단 주고 치는 거하고 에? 저 뭐야 회전 안 주고 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. 그러니까 3분의 1에 만약에 4시를 줬다 또 보세요. 요 기록에서 3분의 5시를 줬어요. 3분의 1에 5시를. 이거 뭐 맞는 거 볼 필요 없잖아요. 일단 공이, 수구가 1점 골을 맞고 나서 내려오는 각오만 보시면 안 돼요. 그래서 5시만 주고 그냥 쭉 밀어서 치시라고 하는 이유도 그냥 맞아있는 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강의를 했다고 이해를 해놓으시는 게 좋지. 네. 그래서 끌어치기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. 나는 그렇게 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보다는 아 나는 여태까지 이런 방법을 안 썼으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쓰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자, 하여튼 잠시만 고생을 하셨고 네, 감사합니다. 하루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